마음 챙김이란 진정 무엇인가? 마음 챙김이라는 말은 불교 경전에 쓰인 팔리어로 삼바잔나인데 명확한 이해라는 뜻이다. 마음 챙김은 우리가 현명하게 선택하고 인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을 명확하게 보게 해준다. 하지만 우리는 왜곡된 사고방식으로 흐릿해진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명확하게 보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순간순간을 인식할 때 과거 경험에 좌우되기 때문에 현실을 부정확하게 인식한다. 부모와 교사, 주변 사람과 사회가 의식적으로든 잠재의식적으로든 우리의 인식에 전반 영향을 미친다. 부모가 좋은 뜻에서 우리에게 세상이 위험하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위험을 감지하는 쪽으로 렌즈를 맞춘다. 음악 교사가 넌 음정이 틀렸잖아 라고 말하면 우리는 목소리가 금세 기어들어간다. 그러다 결국 상심해서 마음을 닫아버린다. 결국 우리 자신을 특정한 방식으로 바라보게 된다. 아울러 타인도 특정한 방식으로 바라보게 되고 인생도 특정한 방식으로 바라보게 된다. 우리 관점은 영화처럼 계속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진처럼 한 장면에 고정된다. 이런 왜곡된 렌즈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그리고 크고 작은 선택을 내리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흔히 무의식적으로 작동하지만 간혹 우리가 인식한다 해도 딱히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마음 챙김 수행은 길들여진 과거와 습관화된 패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다. 우리의 인식을 형성하고 의식을 흐리게 하는 필터와 편견과 선입견을 제거하도록 돕는다. 현실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우리 자신과 주변 세상에 대한 근본적 진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마음 챙김은 외적 반응성보다 내적 인식을 통해 삶을 펼쳐나가도록 돕는다. 명확하게 보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아인슈타인의 말을 빌리자면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만들어냈을 때와 같은 의식 수준에선 그것을 절대로 풀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실제 인생에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이 장 첫머리에서 만난 호세를 보면 마음 챙김 수행이 우리 자신과 우리 삶을 바라보는 방식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호세가 마음 챙김 수행을 시작하자 마치 전등 스위치가 딸깍 켜지는 것 같았다. 호세는 대단히 열성적으로 수행에 돌입하면서 마음 챙김의 총화로 거듭났다. 마치 마음 챙김에 특화된 사람처럼 인생 전반에 바로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속도가 나보다 훨씬 더 빨랐다. 호세는 수행을 시작한 뒤로 공황 발작을 일으키는 자극과 전조 증상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었다. 언제 어떻게 불안감에 사로잡히는지 나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자꾸 불안해집니다.
또 호세는 라이벌 갱단의 조직원들을 균형 잡힌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그들도 나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기를 쓰는 거죠. 가장 감명 깊었던 변화는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였다. 뒷골목을 휘젓고 다니던 거친 젊은이가 너그러운 마음가짐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불안감이 느껴져도 예전처럼 자신의 약점과 두려움으로 치부하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지만 어린아들을 위로하는 아버지처럼 불안감을 다정하게 감싸 안았다. 호세의 마음챙김 수행은 자기 자신을 더 명확하고 너그럽게 바라보도록 도와주었다. 그 덕에 호세는 공황 발작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도 치유했다. 반응에서 대응으로 이메일을 작성해서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고 금세 후회한 적이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벌컥 화를 낸 적이 있는가? 동료를 비난하기 전에 잠시 멈췄더라면 싶었던 적이 있는가? 이런 반응은 우리에게 늘 일어난다. 아무리 애쓴다 해도 일상생활의 경랑에 휩쓸리다 보면 의식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잘 알면서도 왜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것일까? 그 책임을 번개처럼 빠른 연변계 탓으로 돌리고 싶다. 이 고대 파충류의 뇌 영역은 흔히 스트레스에 제일 먼저 반응한다. 고차원적 추론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에서 능숙하게 대응하기도 전에 먼저 반사적으로 반응해 버리는 것이다. 대뇌 변연계의 자기 방어적 기제는 유전자를 통해 수천 년간 이어온 인간 경험의 산물이다. 자율신경계는 호흡이나 심장 박동처럼 의식적 노력 없이 일어나는 다양한 과정을 조절한다. 또한 우리가 위험에 직면했을 때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얼어붙거나 기절하는 반사적 반응을 활성화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이러한 감정적 반응성은 진화적 유산의 일부이다. 가령 사자가 쫓아오는 등 임박한 물리적 위험 앞에서 이러한 대응 기제는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하기도 하다. 하지만 현대인이 더 자주 직면하는 심리적 위험 앞에선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 이러한 반응 패턴들이 너무 깊이 배어 있다 보니 부지불식간의 행동으로 튀어나온다. 가령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누군가가 휙 끼어들면 우리가 몇 번이나 말해도 아이가 자꾸 잊어버리면 우리는 직원이나 동료가 프로젝트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패턴들이 너무 강해지면 상황을 명확하게 보는 능력이 떨어지고 현명하고 자애로운 대응을 선택할 자유도 제한된다. 결국 자동 항법 장치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길들여진 패턴과 감정이 우리의 믿음과 생각과 행동을 지배해 습관의 초고속도로만 질주하게 된다. 마음 챙김은 몸에 밴 반응성에 대항하여 두 가지 강력한 차단책을 제시한다. 1.
일단 멈춤. 마음 챙김은 자극과 대응 사이에 멈춤의 순간을 마련하게 한다. 몸에 밴 패턴에 따라 반사적으로 반응하면 우리 자신이나 타인 모두 당면한 상황에서 좋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일단 멈추면 상황을 명확하게 보고 대응을 선택할 공간이 생긴다. 마음 챙김은 우리에게 선택할 기회를 준다. 심리학자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빅터 플랭크니 한 말은 그 점을 가장 멋지게 포착한다. 자극과 대응 사이에는 공간이 존재한다. 그 공간에 우리의 대응을 선택할 힘이 있다. 그 대응에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달려 있다. 2. 목격자의 자각 상태. 일단 멈추면 우리는 당면한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게 된다. 그러면 고차원적 정신을 이용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당면한 일에 휩쓸리면 관점을 잃게 된다. 하지만 마음 챙김은 우리의 정신을 고양시켜 혼란한 상황을 더 명확하게 바라보게 한다. 거센 강물에 휩쓸려 간다고 상상해보라. 아마도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려고 길을 쓸 것이다. 반면 마음 챙김은 헬리콥터에서 상황을 내려다보는 것과 같다. 더 균형 잡힌 관점을 확보하는 것이다. 일단 멈춤과 목격자 상태가 겹쳐지면 격양된 감정으로 걸핏하면 내뿜던 반응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음 챙김이 당장에 벌어지는 일은 바꾸지 못할지라도 그 일과 우리의 관계는 바꿔준다. 마음 챙김은 우리가 마음을 진정하고 상황을 명확하게 보며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응하도록 돕는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마음 챙김 수행을 채택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마음 챙김은 현대인이 시달리는 온갖 스트레스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심지어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 아미쉬 지아 교수는 군대에서 마음 챙김 훈련의 영향을 연구하는데 선구적 역할을 했다. 그녀는 내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위트라라는 이름의 장교가 부대원을 이끌고 작은 마을에 진입하자 아프간 사람들이 막대기를 들고 우르르 몰려왔다. 장교는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고서 대원들에게 사격 금지를 명령했다. 마음 챙김 덕분에 상황을 침착하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다. 장교는 총구를 땅으로 향하도록 지시해 마을 사람들에게 총을 쏘지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그의 용기와 배려에 마을 사람들이 우뚝 멈춰섰다. 마음 챙김이 아니었더라면 두려움과 반응성에 따라 행동했을 거라고 장교가 훗날 말했다. 마음 챙김 덕분에 그는 대학살을 막을 수 있었다. 전 영역에서 살아가기. 인간으로 살아가다 보면 갖가지 난관뿐만 아니라 무한한 아름다움까지 두루 경험하게 된다. 마음 챙김은 시험과 시련을 헤쳐나가도록 돕기도 하지만
삶의 즐거움을 일깨워 주기도 한다. 우리는 매 순간 접하는 풍경과 소리, 기분, 감각, 감정을 더 의식하게 된다. 난관을 지나는 와중에도 인생의 마법 같은 순간들, 즉 미스터리를 더 잘 감지할 수 있게 된다. 마음 챙김 수행은 우리를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과 연결해주고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교류하게 해준다. 단순한 수행 도구라기보다는 변화를 이끄는 주체이자 평화를 유도하는 중개자이다. 마음 챙김은 우리가 세상을 감지하고 그 안에서 관계 맺는 방식을 싹 바꿔준다. 우리가 더 행복하게, 더 자애롭게, 더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뇌와 의식 구조를 재설계한다. 삶의 질을 개선하려면 선택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선택의 질을 개선하려면 그러한 선택을 유발하는 생각과 감정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생각과 감정의 질을 개선하려면 의식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바꾸려면 의식을 바꿔야 한다. 바버라드 안젤리스 중에서. 수행. 명확하게 보기. 조용히 앉아서 심신을 차분히 가라앉히도록 하라. 일단 멈춤과 목격자 상태라는 마음 챙김의 두 가지 핵심 기제를 곰곰 생각해보라.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라. 숨을 내쉴 때마다 몸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을 내려놓아라. 최근에 겪은 일 중 일단 멈추고 목격자 상태에서 접근했더라면 좋았을 힘든 순간을 한 가지 떠올려보라. 인생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어도 된다. 물론 그런 순간을 놓고서 이 수행을 시도해도 된다. 몇 분 동안 당시 상황을 회상해보라. 그 시간과 장소로 돌아가기 위해 그때 느꼈던 감각을 모두 불러내라. 기억하면서 생기는 몸의 감각과 감정에 주목하라. 이젠 힘든 상황의 한가운데 일단 멈춤을 삽입한다고 상상하라. 멈춘 순간, 당신의 관점을 더 객관적인 목격자 상태로 바꿀 수 있었다고 상상하라. 기분이 어떤지 주목하라.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었나? 대응하는 방식이 바뀌었나? 어떤 통찰을 얻었다면 일지나 컴퓨터에 기록하라. 이번엔 멋진 순간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을 놓고 이 수행을 반복해보라. 일단 멈춤과 목격자 상태를 차례로 상상하라. 그때와 관련된 감각을 모두 불러내도록 하라. 상황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라. 어떻게 대응했더라면 그 순간을 더 충만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는가?